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인조고기밥이랑 북한 두부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제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양파랑 청양고추랑 그리고 대파랑 간장이랑 고춧가루 숭숭숭 썰어서 넣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화면은 너무 어두우니까 살짝 밝게 올릴게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니까.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인조고기밥부터 먹을게요. 나무젓가락 아니면 나무숟가락 가져올 걸 그랬나? 소리가 날까봐 부딪힐 때 이게 양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알갱이들이 크거든요. 이것은 누가 사왔냐? 또 매니저가 사다 줬습니다. 매니저가 둘다 먹은 소감이 두부밥이 더 맛있대요. 인조고기밥보다는. 근데 저는 인조고기밥이 더 맛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뀐 이 모양이 더 맛있네요. 옛날 거보다. 내가 봤을 때는 두부밥은 고소하니까 거의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고요. 거의 깔끔하게 먹는 것 같고 고소하니까. 근데 얘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식감은요, 얘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뎅이랑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뎅을 한번 먹어보고 바로 뱉었어요. 속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게 생선 종류인 줄을 몰랐는데 입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식감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근데 오뎅이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겠죠? 북한 두부밥. 좋네. 얘는 두세 개만 먹어도 사실 배불러요. 여러분, 그때 먹었을 때보다 오늘이 훨씬 더 맛있는 이유는,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이 더 먹고 싶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매니저가 사다 주니까 또 먹네. 고마워. 사랑해. 잘 먹을게.
애들이 남기고 가기 잘했다. 안 남기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흘린 건 나중에 닦을게요. 밥이 떨어진 부위를 다시 올려주기. 제 양념이 맛있다고 난리 났었어요. 고소해. 물. 양념이 부족하겠는데? 아, 얘가 포만감이 큰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같았죠? 아니, 뭔가 이렇게 시원한 소리를 내야 잘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맛있어. 양념 다 먹었어.
양념이 좀 매워요. 청양고추, 고춧가루, 생대파, 양파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번엔 다진 마늘 안 넣었구나. 뭐가 빠졌네 했더니 소스에. 여러분, 소스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걸 다 먹습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배떡 꺼지면 먹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두부밥은 여러분들 사서 드세요. 북한 식당에서 샀고요. 인천에 북한 식당 많으니까 인천에 북한 식당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